여러분 안녕하세요. 달봉입니다. 도다리 치러 말리포 해수욕장으로 왔어요.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두문불출 하신다고 막 그런 말씀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두문불출이 아니고 여기엔 정말 문전성시를 이룹니다. 관광 오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시네요. 작은 카페에 매니저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이 주신 포인트를 갖다가 여기 말리포 해수욕장으로 왔습니다. 근데 거기는 그 형님과 같이 밟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거기 진입하는 길을 찾질 못하겠습니다. 오는 길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. 미끼를 안 사오질 않나. 오늘 그거 써보려고 했거든요. L형 천칭. 그래서 끄신발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챙겨왔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일반 30도 봉투 차에 있는 거 가져왔습니다. 바늘은 3단 채비. 미끼는 염장을 해가지고 들어왔어요. 솔바람 불고 날씨 굉장히 좋네요.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안전한 게 가장 낚시를 잘 하시는 거예요. 캐스팅 전에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 꼭 하시고. 원줄이 얼마 안 끊겼네? 그냥 다 풀려버리네. 바람이 없어서 삼각대 받침대에도 갖고 왔는데 그냥 꽂아 놓겠습니다. 이 녀석 용도가 백사장에 받침대 없이 그냥 써라 이거니까. 채비 다 하고 나니까 입질 없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. 오늘 만조가 3시 정도인데 지금 만조거든요. 근데 서해권은 어느 정도 물이 찼을 때 도다리들이 입질을 하더라고요. 이 녀석은 좀 짧게 주둥이 끼기 해볼까요? 메가트레이스 슬쩍 쳐도 쭉쭉 날아가는 거.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써왔던 그 경질대 이런 거보다도 처리대가 좀 얇습니다. 2.6mm인가 2.3mm인가 그래서 어심 파악이 굉장히 좋아요. 다만 범지팅 릴리즈 하고 바로 힘을 좀 빼주는 편인데 그 타이밍을 잘 못 맞추시면 낚싯대 길이 때문에 초급이신 분들께서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어요. 자기야 어? 왔어? 응. 흔들었는데? 줄 늘어졌다. 자, 왔죠? 이야, 저 올해 첫 도달인가요? 만조 때 나오는구나. 자, 고기가 있으니까 붕 떠오죠? 아, 근데 너무 작잖아, 이거. 인간적으로. 이야, 씨. 야, 그래, 너무 적다, 이거. 아, 이런. 일단은 킵하고, 몇 마리가 나오는지 보고, 그 다음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같은 날은 물뜨기 참 좋네요. 너울도 없고. 3단 채비인데 2단 채비를 했고요. 맨 밑에 바늘 그 위에 바늘 그렇게 했습니다. 근데 중간 바늘에서 보네요. 저 피싱 피어스에서도 장타자가 계시는지 좀 한 90-100m 그 정도 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우측으로 쳤습니다. 말리포 좋은데? 꽝은 아니네. 자, 여러분 오늘 3월 8일인데 도달이 나옵니다.
어제 그제 좀 기온이 올라가지고 수 표면 온도는 조금 올랐을 겁니다. 그러니까 활성도가 조금 올랐을 거예요. 오늘 오물인데 도다리 물때로서는 이렇게 좋은 물때는 아니에요. 해수욕장에 비해서 방파제가 좀 작죠? 근데 방파제 뒤에서 하고 있으니까 바람도 좀 덜 불고 오물 물때에 비해서 물이 굉장히 잔잔해 보여요. 근데 유속은 확실히 있네요. 던진 거보다 조금 떠내려가네. 자, 던지자마자 물어줬으니까 활성도가 있다 치고 미끼를 조금 작게 해보겠습니다. 도다리는 초심이신 분들도 좀 하시기 편한 이유가 낚싯대와 릴 그리고 던지는 방법만 아시면 충분히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낚시입니다. 정면으로 치면 저기 피싱피어스에서 치신 분하고 엉킬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낚싯대 들고 옆으로 좀 더 가자니 좀 그렇고 약간만 우타. 그렇다고 일부러 우타하려고 하면 한참 더 멀리 가니까 느낌만 우타라고 하면 실제로 약간 우타가 납니다. 입질이 없으면 한 3바퀴에서 5바퀴 정도씩 천천히 감아주는 거예요. 탐색하는 거지. 그래서 저는 도다리 원투 낚시에서는 장타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날물이다. 어머, 난 입질 못 봐. 모르겠어. 엄청 가벼운데? 엄청 가벼워. 진짜. 이거 완전 깻잎이다, 이거. 야, 뭐 사이즈가 다 이래? 야, 이거 진짜 너무하다. 자, 두 번째인데. 너무 작아요. 두 수째. 야, 진짜 손맛도 없었어. 손맛도 없었어? 어. 근데 입질을 엄청. 정조대와 천알물에 입질이 있습니다. 자, 두 수째. 두수. 오, 오호, 그래. 이거 딴짓을 못하겠네. 물었다. 오, 그래. 이번에 손 감각쯤 있어. 오, 이번에 힘 좀 쓴다. 구독구독 하는데? 저기도 한 마리 나왔다. 어, 피싱피어스. 오, 오늘 입질 좋네. 오호? 후두구독 한다. 도다리 아닌 것 같아? 아, 도다리야. 어? 계속 후두구독 하는데? 계속? 어. 아닌데? 에라이. 밑바늘에 있어서 그랬구나. 조금 낮았다, 조금. 이건 자기 말대로 저기 할 수 있겠는데? 돌도다리야. 얘는 방생 안 해줘도 되는데. 어. 아니, 그냥 다 방생했지 마. 다 먹어, 그냥. 왜? 그냥 먹어. 잠깐만, 도다리. 자기야, 이거. 일단 물 좀 더 갈아줘. 어? 아, 죽을... 아, 이 사람은 던져놓고 뭘 해야지. 어, 되게 깊게 삼킨다. 사이즈 조금 커졌다고. 상어 입질였어? 살려줄 거면, 아, 이거 어떻게 살려주지? 집사람 있어서 이거 살려주기가 힘드네. 자, 이 가자미류가 점액질이 많아요. 그래서 기포기를 틀어주셔도 물을 자주 좀 갈아주셔야 됩니다.
아니야. 이제 자기야, 세 분의 입술을 보니까 눈에서 착한 성체가 보여. 전부 다 입술 같아 보여. 왔지? 요만한 놈 물고 있나보다 또. 아이, 물고 있다. 오, 뭐야? 아니, 투둑해, 투둑. 바늘은 강선바늘 13호. 목줄은 3호입니다. 아이고, 다 왜 이런 사이즈만 있지? 투둑했는데 다 뿌띠야 이거. 야, 진짜 다 면방생은 좋은데 다 뿌띠입니다. 뿌띠 15cm는 뭐 당연히 넘는데. 자, 바늘 많이 준비해 오세요. 만조 전 1시간, 1시간 반, 뭐 길면 2시간 그 정도쯤에 왔으면 조금 더 잡았을 거예요. 이 녀석은 아예 입질이 없으니까 아예 끄신바리를 해보겠습니다. 끄신바리 별게 아니고 질질 끌어오는 거예요. 밑걸림이 없는 지역에서 천천히 하다가 조금 멈추기도 하고. 자, 그리고 자, 입질 또 오죠. 도다리의 피딩 타임은 가장 좋을 때는 해가 일출과 만조가 겹칠 때, 그때가 가장 좋습니다. 그날을 쓸어 담는 거예요, 그냥. 대신에 뭐 좀 날이 맑아야 되겠고 바람이 좀 없어야 되겠죠? 자, 입질 왔는데 두 번째니까. 자, 다섯 마리째. 오, 근데 왜 얘한테만 나오냐, 진짜? 아,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. 둘 다 어복들 맞다고. 왜 얘한테만 오냐고. 여기 뭐 다른 거 붙여놓은 거 아니야? 아니야, 지렁이도 똑같은 거고. 펼치고? 네. 좀 천천히 감아서 그런가? 아니, 오다가 푹 박았어? 목줄이 굉장히 약해서 릴링을 천천히 하고 있지. 야, 좀 형이라도 데려오면 안 되냐? 야, 넌 진짜. 야, 이건 진짜. 이거 바늘도 또 깊게 삼켰어요. 저도 바늘을 빼서 방생을 하고 싶은데, 이 바늘 빼려다가 상처 크게 나면 이 녀석 못 삽니다. 자, 오! 야, 그렇지. 가, 얼른! 뒤집어줘야지, 임마! 그래. 물속에 들어갔는데? 모래 파고 들어갔어. 아직도 저기 있잖아. 여기. 하, 그나마 면방생 되는 거, 그 녀석은 닮긴 했는데, 집사람이 성화입니다, 아주 그냥. 아, 이 사람 회 너무 좋아해. 각을 조금 낮췄어요. 궤적을 뒤로 조금 더 줬고. 아우, 이거 귀찮다. 물 갈아주기.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. 방생을 할지, 킵해 갈지. 면방생 사이즈는 다 되는데, 작아. 자, 살짝 깔짝 됐죠? 물어 있다. 오랜만에 한수했습니다. 아, 없어. 먹었네. 아이고, 못하네. 왜 이렇게 오타가 났지? 오호. 옆에 거 입질이야. 이건 물었죠? 자, 이렇게 묵직한 감이 좀 있어야 돼. 와, 이 핀다. 오호, 이야. 가까이서 본다.
다짜였으면? 어, 계속 끄신발을 해야 되겠네. 자, 일몰. 개인적인 경험상 물 때보다 일출 일몰이 우선한다. 아, 이건 자기가 딱 좋아하는 새꽃이 사이즈인데. 이게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고 물이 빠진 만큼 앞으로 조금 나가서 쳤더니 입질 없다가 끄신발이로 10바퀴 10바퀴 20바퀴 정도 감아주니까 아까 입질했던 그 거기랑 비슷합니다. 미끼 달고 약 100m 정도는 치셔야 될 것 같아요. 해가 완전히 진 건 아닌데 뒷동산에서 땅거미가 가까운 해변을 덮고 있습니다. 응? 물 갈아줘야지. 오! 엄청나게 차고. 으, 손질이야. 지렁이 하나 떨어졌어. 어. 자, 마지막 입질이 오죠? 자, 걸렸죠? 이거 걸리면 럭키 세븐이다. 자, 걸렸습니다. 자, 딱 7마리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날물 정도까지 했는데 마무리로 애기 한 마리 나오네요. 아, 이런, 너무 심하다. 넌 진짜 방생 사이즈야. 얘는 15cm 안 돼. 바늘을 뺄 수가 없어. 완전히 삼켜가지고 뭐 불쌍하다 뭐 해가지고 그냥 방생하면, 반을 빼서 방생하면 이 녀석은 죽습니다. 자, 2시간 반 정도 했는데 지금 5시 반 정도 됐습니다. 돌도다리예요. 근데 마리수는 7마리가 나왔는데 큰 녀석은 없어요. 작은 녀석은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. 이 녀석 방생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2마리 방생했고 5마리 킵했어요. 집사람이 도다리, 봄 도다리 평소보다 일찍 먹는다고 어구 과자미 지난번에 그 회로는 만족 못하겠나 봅니다. 제발 킵하자입니다. 그래서 5마리는 건져갑니다. 만리포에서 만조에 와가지고 한 천알물? 그때까지는 정말 쉴 새 없이는 아니고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입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. 날씨 오늘 물때 오물이라서 그 도다리 물때는 아닌데도,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고 해가 쨍쨍 떠 있고 만조에서 날물 시작될 때, 초날물 그때 많은 입질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만리포 오실 때 물때 이런 거 체크하시고 날씨 꼭 체크하시고,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적인 경험상 물때보다는 피딩 타임, 그러니까 일출과 일몰, 이게 우선한다,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가급적이면 멀리 치셔서 끄신발이 끌어주는 그거의 액션이 좀 좋았습니다. 다음에 또 도다리를 치러 오게 된다면 L형 천칭이라는 그 봉돌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. 오늘 던져보고 싶었는데 그걸 집에 깜빡하고 놓고 왔어요. 자,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7수 했습니다. 7수 수고하셨습니다.